네, 킹콩입니다. 학생들과 만났을 때요,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아니면 어떤 등급의 학생이든지 간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퀘스천, 질문. 그몇 가지를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답을 전달해 드릴게요. 수능여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자, 가봅시다. 제일 많이 있는 질문이고요. 선생님, 전 단어가 안 돼요. 특히 이제 등급이 아주 높은 등급 말고는 이제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나와요. 선생님, 단어가 안 돼요. 내가 단어만 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공감은 할수 있어요. 그렇지, 뭐 단어 잘하면 당연히 영어가 아니라 국어로 보이겠지. 좀더 심하게 말한 거죠. 거기 시험지, 영어 시험지 안에 있는 단어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그게 뭐 영어가 아니라 국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어가 어렵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요. 수험생 여러분들은요, 사실상 아무리 그 단어를 열심히 공부해도요, 이거 참 초장부터 여러분들한테 비관적인 전망을 드리는 게 돼버렸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시험장 들어가면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단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가 아니고요. 단어 많이 공부해서 많이 공부하면 시험장 들어가서 딱 만나게 되는 단어들은 아는 단어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단어는 정말 많을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모르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말자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그 단어가 딱 맞는데 몰라도 시작. 단어 그 자체의 정확한 뜻을 몰라도 문맥을 통해서 주변 문장을 통해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겠는데? 라는 그 유추, 미루어 추측한다라는 그 유추, 그거를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는요, 단어 뜻만 암기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항상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때마다 사전 찾아봐,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항상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그냥 그거 내버려 두고 읽어서 답을 한번 찾아봐. 그때마다 단어 찾지 말고 나중에 모아서 찾고 모르는 단어 있는 상태에서 읽어봐. 이런 얘기 하시는 게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나타났을 때 놀라지 말고 주변 문장을 찾아서.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도 뭐이 얘기는 다 이해하실 텐데 아는 단어도 왜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인데도 배신 때리고 나를 배신 때려. 그리고 말이야. 평상시에랑 다른 단어 의미로 막 쓰이는 경우 너무 많이 봤잖아요. 단어는요, 단어 그 자체로서 존재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단어와 문장의 문맥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팔색초처럼 계속 바뀐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단어 나타나도 절대 쫄지 마세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해석이 어렵다. 다 어렵지 뭐. 다 어려워. 해석이 어려워. 이거는 어떤 면이 있냐면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근육 운동할 때요. 역기를 들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근육 운동을 한다 보면 근육이 점점 커지죠. 막 이렇게 커져요. 바디빌더처럼 막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해석력도요. 아까 그 단어하고는 별개로 매일매일 영어적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을 잃지 않고 해석을 해서 영어적 감이 일정한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의 근육이 빈약해서는 시험장 들어가서 해석할 수 있는 실전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항상 기본은요, 매일매일 공부해서 영어의 감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학생 여러분이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의 단락에서는 한 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해석의 근육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 자체의 힘이 있으니까 모르는 문장이나 있어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들로 해석 안 되는 문장들을 유추해낼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실전력이란 말이지. 그게 바로 생각의 근육을 좀 키워놔야 돼. 그런 상태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한 단어에 달라서 하나의 주제만 얘기하고 주제문만 찾아버리면 그 단락 전체를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장 해석 못하더라도 시험장 가서의 실전력을 갖고 있을 수만 있다면 실전력이라는 건 해석의 힘,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영어는 감이 중요하니까 매일매일 30분씩 독해라.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갈까요?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좀 귀엽지 않아요? 단어도 안 되고요. 해석도 안 되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세 번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요. 공개적으로 메가스터디 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중에 이런 문제집 있죠. 유형편 이런 거. 제 교재 중에서는 19 플러스 9입니다. 19 플러스 9 하면 28문제인데 거기에다가 듣기 17문제 합하면 45문제거든요. 거꾸로 45문제에서 듣기 17문제를 빼면 28문제가 독해 문제인데요. 그 28문제가 19대 9 정도의 비율로 뭐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시중에는 유형편이 그렇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푼다라는 문제만의 고유한 문제풀이법이 있는 문제들이 꽤 됩니다. 거기서 시간을 좀 세이브했다가 아껴둔 시간은 어려운 문제풀이법이 존재하지 않는 다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 배분인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문제마다의 그 문제풀이법이 좀 부족한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선행했었던 해석이 안 되기도 하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해석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3번 시간이 부족하다. 우선 그 수능 영어는요, 여러분 그 혹시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했는데 토익이라는 영어 시험 있죠. 그 토익도 보면 볼수록 토익 시험을 한번 보고 그 다음 달 다시 보고 그럴수록 점수가 좀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토익 시험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학생이 좀 적응이 되는 거죠. 수능 영어도요. 보면 볼수록 성적은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수능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고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장수생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 지문 자체의 글의 전개 방식이 고유한 전개 방식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단일 구조, 양강 구조, 단순서수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말씀하시죠. 수능 영어만이 갖고 있는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면 시간은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문장마다 강약을 두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읽어야 되는 문장, 안 읽어야 되는 문장, 안 읽어야 되는 문장이 좀 이상하다. 좀 슬쩍 차별해도 되는 문장, 이런 거 빼고 형태만 봐도 읽어야 되는 문장들 볼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여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근데 사실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수능 영어 독해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함 이것들을 하신다면 시간은 확 줄어들 겁니다. 수능 영어 1등급 해답은 킹콩. 아 이거 제가 재광고를 하자니까 참 낯뜨거운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제 수업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제 수업을 들어라 뭐 이러는 거예요. 아, 그 뻥이고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학생들한테 도움 드리고 싶어서 이 캐스트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Q1, Q2, Q3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이라고 느껴지시죠? 메가스타디 킹콩이었습니다. 수업에서 여러분을 좀 만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건제 수업에서 만나시죠. 네, 파이팅 합시다.